저는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요거 메리마론 오늘 내일 이제 오픈이어가지고 메리마론 촬영하러 오는 김에 요거 하울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팅. 평소에는 이제 하울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옷을 엄청 많이 사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옷들만 선별해서 하울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며칠 전에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들을 구경을 하다가 구입한 옷들이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있었고 실패를 한 아이템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추리지 말고 그냥 다 그냥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에 다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의류는 아니고 짜잔, 요 스크런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이 스크런치도 그때 주문을 했는데 조금 늦게 배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 나눠서 보여드리게 됐는데 요 스크런치는 위드아웃 썸머의 스크런치입니다. 엄청 쨍하지도 않고 네이비와 파랑 정도 중간 톤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스크런치예요. 이렇게 위드아웃 썸머는 라벨이 박혀져 있는데 이게 되게 퀄리티가 확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요 재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렴한 재질이 아니라 조금 좋은 원단을 쓰셨나 봐요.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편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똥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묶어볼게요. 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냥 하얀색, 검정색 이런 스크런치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포인트가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손목에다가만 이렇게 걸고 다녀도 되게 팔찌 같고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돼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이것도 여름까지 잘 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리본을 묶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손 부분에도 밴딩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귀여운 핏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단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딱 단단하게 대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아리 같은 이렇게 귀여운 핏을 연출을 해주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편하게 매치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톤이 맞는 하얀 색깔 스커트를 입어서 원피스처럼 연출을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슬랙스에 입어도 시원하고 단정하게 잘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코디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프롬 비기닝 제품들입니다. 위에 니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퐁당한 이런 핏으로 편안하게 입으려고 구입을 한 니트인데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짜임이어가지고 보온성이 있는 니트는 아니에요. 봄이랑 여름의 중간, 딱 지금 입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웠었던 점이 있다면 아방한 맛으로 입는 그런 니트거든요. 손등 중간까지는 넉넉하게 덮어줘야지 딱 그런 아방한 핏이 나오는데 뭔가 약간 애매해요. 이 밑에 이렇게 똘똘 말린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서 입기는 또 아까워요. 아예 꺼내서 입을 거였으면 이게 아예 더 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짝 좀 아쉬운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 촉감이 되게 좋아요. 보들보들해가지고 이게 또 기본 색상이니까 요 코디 저 코디에 잘 활용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요 스커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왜 카고 바지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카고 바지를 도전하는 게 아직은 낯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카고 스커트를 먼저 도전을 해봤습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뚝 떨어진 스커트고 신축성은 없습니다. 이만큼만 벌어지는 스커트예요. 이렇게 허리 밴딩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긴 기장의 니트를 입어버리면 이거를 가려버리니까 제가 상의를 얼른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밴딩 포인트가 잘 보이게 크롭한 기본 티셔츠를 입어줬고 포인트로 어거스트 하모니 목걸이를 착용을 했습니다. 밴딩 스커트가 길이감이 있는 그런 옷보다 이렇게 크롭한 기장의 옷이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카고 스타일을 살짝 꺼려 했었던 이유가 카고 하면은 약간 카키색, 약간 군대 옷 이런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민트? 회기가 있는 민트빛의 그런 스커트여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해본 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뒤에는 밴딩이 살짝 돼 있어가지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짠! 이번에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이 카고 스커트를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클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약간 너무 심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트라이프 원단에 나시를 또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앞에 맨 위에 하나만 잠궈서 밑에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줬고요. 이 부클 가디건은 사실 이제 며칠 못 입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날씨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한 하루 이틀 입고 못 입지 않을까. 이거는 또 제가 조금 후회가 됐었던 점이 V넥으로 떨어져서 약간 어깨 넓어 보이게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 어깨 부분도 이렇게 딱 붙는 이런 핏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살짝 부해 보이는 핏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디건도 후회템입니다. 뒷모습은 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조금 부해 보이죠? 이 진짜 상체가 완전 마르고 핏감이 엄청 예쁘신 분이 아니라면 저처럼 조금 부해 보이는 핏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하얀색, 뭐 회색 이런 옷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가디건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디건이랑 이 치마도 다 프롬 비기닝이에요. 제가 프롬 비기닝이랑 한동안 조금 멀어졌었거든요. 겨울에는 구매를 거의 안 했는데 봄 되니까 또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런 연두색 색감이 약간 조금 애매하고 코디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 막상 구입해보니까 여기저기 포인트로 입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입고 있는 니트입니다. 이 소재 자체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전혀 까끌거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잠궈서 연출을 해줘도 되고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다가 정말 외투로 입어줘도 너무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엉덩이를 덮어주는 아주 여유 있는 핏이에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핏감을 원한 거잖아요. 아까 그 아쉽다고 했었던 니트 왜 아쉬운지 아시겠죠? 이렇게 요 치마도 살짝 후회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줬을 때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저는 요 치마를 왜 구입을 했었냐면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치마를 받쳐입는 요 패션이 아주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 패션을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길이가 청바지에 받쳐입기에는 너무 길더라고요. 입을지 모르겠네요. 이 패션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일단 요 같이 코디한 요 티셔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레터링 포인트가 예쁜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딴드로나 셀린느 브랜드 로고를 내낸 것 같은 로고 티셔츠가 또 되게 많고 아니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구가 되게 이상하다든지 레터링이 있는 요런 예쁜 티셔츠를 찾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적당히 낙낙한 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원단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에 찰싹 달라붙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코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이니에서는 이렇게 볼캡이랑 스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미니 스커트를 하나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유이니에서 팅 포인트가 들어간 이 스커트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연청을 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염? 이런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살짝 중간중간에 색상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게 너무 예뻤습니다. 이게 길이감이 아주 짧지가 않아가지고 요 정도 짧은 길이감은 입을만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 볼캡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핏이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딱 각지지도 않으면서 살짝 납작한 모양? 지난 가을 겨울 하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더바넷 모자도 저한테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여름 버전으로 하이트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더바넷은 진짜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쇼핑몰에서 모자를 잘 구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브랜드 로고 있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뭔가 적당한 레터링, 적당한 레터링 희수님이 코디하신 그 코디셔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한 16,000원? 막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쓰면 이런 느낌? 다음 옷은 제가 갈아입고 온 이 원로그의 블라우스입니다. 원로그의 시미즈 블라우스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피치 핑크 색상의 그런 블라우스고요. 색상이 너무 예쁩니다. 하지만 은은한 핑크빛이 돌아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팔 부분이 되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이게 7부 정도 길인데 여기서 퍼프같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니까 너무 봄긋 쏟지는 않는 여성스러운. 이에다가 청바지를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청반바지, 뭐 청치마 조금 귀엽게 매치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퍼프 느낌이 있는 이런 블라우스가 이렇게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후회템이 아니긴 한데 이 넥라인이 살짝 이렇게 뜨기는 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뜨는 느낌이긴 합니다.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옷은 제가 지금 갈아입고 온 셔츠입니다. 친한 친구 지혜가 바이지혜 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바이지혜 마켓 제품들 특징이 조금 상의가 오버핏한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버핏의 그런 옷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애용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오버사이즈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가오리? 하늘다람쥐처럼? 소재가 단단한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르르 흘러내려서 되게 여리해 보이는 핏감을 연출을 해줍니다. 오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마나 뭐 바지 속 안에다가 넣어서 연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꺼내 입어서 코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멋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잠갔을 때 이런 핏이고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인데 이것도 바이지의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제마켓 제작 라인이에요. 제제라고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맨투맨은 트임이 있는 게 되게 포인트인 그런 티셔츠입니다. 되게 오버핏이고 소매도 넉넉하게 제가 좋아하는 아주 낙낙한 이런 핏으로 떨어져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같이 세트로 나온 바지도 약간 주름 포인트가 있는 이런 팬츠예요. 치마 같은 이런 핏을 연출을 해주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낙한 핏 때문에 이 바지를 입고 어디에 눕는다거나 뭐 다리를 이렇게 쩍 벌리고 앉는다거나 하면은 치마처럼 속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저번에 이 맨투맨 세트에 이지마론 하나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산책을 갔는데 그냥 꾸안꾸 룩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맨투맨 세트까지 제가 소개할 제품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봄과 살짝 봄과 여름의 중간 단계? 그 정도 선에 쇼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는 살짝 가디건도 많이 나오고 긴팔 옷도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